오늘은 고등학생이 되고 첫 등교를 하는 날. 내가 고등학생이 됐다니 너무 떨려. 가방은 챙겼고 교복도 잘 입었고 이제 출발. 맞다 마스크. 마스크 안 써도 되지? 몇 년 동안 쓰고 다녀서 깜빡했네. 답답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니 이제야 좀 학교 다니면 나겠네. 그럼 학교로 출발해볼까? 여기가 내 방인가? 어머! 도도야! 어머! 여린아! 야, 같은 학교 배정된 건 알았지만 같은 반까지 됐을 줄은 몰랐어. 이게 웬일이야? 그래 기집애야.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절친으로 지내자. 여기 앉아. 여기 내 옆자리거든. 옆자리 앉아. 그래. 야, 늦게 출발해가지고 앉을 자리 없을까봐 걱정했잖아. 아이, 걱정하지 마. 내가 맡아놨지. 야, 도도야, 쟤 진짜 이쁘다. 그치? 쟤? 아이, 나도 교실 들어오자마자 그 생각했어. 쟤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예쁜 애는, 쟤처럼 예쁜 애는 못 봤다니까. 그러게. 얼굴이 싸가지없게 예뻐. 뭐래? 친해지고 싶으니까 같이 인사하러 가자. 그래. 안녕? 안녕? 아이, 반가워. 내 이름은 요루루야.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쁜 애가 있길래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걸어왔어. 내 이름은 도도야, 도도. 고마워. 내 이름은 단미연이야.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. 그나저나, 너 진짜 예쁘다. 학교 다니면서 너만큼 예쁜 애는 처음 봐. 맞아. 그래, 마스크 좀 벗어봐. 마스크 벗으면 이쁠 것 같은데. 마스크? 그게, 사실은 내가 아이돌 연습생이라서 함부로 얼굴을 보여주고 그럴 수가 없어. 아이돌 연습생? 어머, 어쩐지. 아이, 너무 예쁘더라. 아이돌 연습생이었구나. 어디 연습생이야? UGH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야. UGH 엔터테인먼트 진짜 큰 소속사잖아. 완전 대박. 별거 아니야. 야, 여기 있는 미연이가 대형 소속사 아이돌 연습생이래. 아이고, 얘들아. 와, 진짜. 자, 새학기 첫날이라 다들 어색하고 정신없었지? 수고 많았다. 조심해서 집에 가렴우나. 야, 오늘 아침에 인사가 미연이 있잖아. 아니, 등교 첫날부터 소문 쫙 났더라. 아, 진짜? 아, 예쁜데다가 UGH인가? 거기 엔터 아이돌 지방생이라고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. 예뻐서 부럽다. 나도 예뻤으면 좋겠어. 그러게, 마스크 벗으면 뭐 진짜 궁금하다. 얼마나 예쁠까? 아이, 말이라고 해. 딱 봐도 존예 포스 여신 좔잘이잖아. 나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한다. 카톡해. 응. 야, 요루루, 엄마가 밥 먹으래. 방에 노크하고 들어오라 했지. 아유, 저 나 전에 쓰니 내려간대. 가든지 말든지. 잠깐만, 오빠. 오빠 친구 중에서도 UGH 엔터 소속 아이돌 지망생 있지 않아? 그 댕아가? 나랑 같은 반에도 UGH 엔터 소속 아이돌 지망생이 있다? 진짜 이뻐. 그래? 이름이 뭔데? 뭐라더라? 단미연이라던데? 어쨌든 엄청 예뻐서 학교 전체가 난리야. 그래? 근데 걔는 이쁜데 네 얼굴은 왜 그 모양, 그 꼬림? 뭐? 코코로빅빵 또라뽕. 좋은 아침.
미연아, 이게 다 뭐야? 글쎄, 등교하니까 내 자리에 쌓여있던데? 예쁘니까 이런 선물도 다 받네. 부럽다, 야. 뭘? 우와! 그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틴트잖아. 이거 진짜 비싼데. 그래? 조금 발라봐.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아니야. 마스크 벗고 발라야 되잖아. 어제 말했던 것처럼 난 얼굴을 함부로 보이면 안 돼서. 그런가? 그래? 근데 내가 듣기로는 아이돌 연습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막 얼굴 가리고 다닌다곤 하진 않던데? 선물 받은 건데 한번 발라봐. 그게 나는 데뷔조 연습생이라 회사에서 따로 말한 거야. 응? 그런 게 어딨어? 설마 그냥 네가 마스크 벗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도도야, 너는 못생겨서 아이돌 지망생 될 일이 없잖아? 어?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. 어? 현직 아이돌 지망생인 내가 그렇다잖아. 왜 뭣도 모르면서 왜 자꾸 마스크를 벗으래? 못생겼다고? 미연아, 말이 좀 심한 것 같다. 유유상종이란 말이 딱 맞네. 못생긴 것들 다니는 걸 보니까. 이래서 난 못생긴 애들이 싫어. 나 못생겼대. 저기 집애가? 나 못생겼대. 아니야. 너 조금밖에 안 못생겼어. 나 너랑 닮았어. 중학교 때 급식은 맛없어서 진짜 먹기 싫었는데 고등학교 급식은 진짜 맛있지 않아? 설마 너 또 먹어? 왜? 너는 자기관리나 몸매를 가꾸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나 봐. 뭐? 얼굴이 안 되면 살이라도 빼야 하지 않을까? 진짜 너는 인생이 완전 대대로 되란가 봐. 진짜 별로다. 어때? 제 말하는 뽐새가 점점 더 이상해진다? 나 눈물 나. 나 눈물이 멈추지 않아. 미안아. 너 정말 예쁘다. 이거 내가 매점에서 사온 우유인데. 나 먹어. 됐어. 우유는 살쪄서 안 먹어. 너나 먹어. 너는 이미 살쪘으니까 상관없잖아. 야!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헐, 친구는 친구를 닮는다고 둘이 어쩜 똑같니? 너인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줄래? 대체 뭔 자신감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. 진짜 이 학교는 못생긴 애들만 잔뜩 모여있나? 눈 썩겠어. 어머머머.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한다. 아이, 그러는 자기는 마스크 벗은 거 한 번도 안 보여줬으면서. 그러니까. 잠시만. 여보세요? 야, 단미연. 응? 야, 단미연? 뭐야,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남았어? 유지 H 엔터.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거 구라지? 뭐? 구라라니? 우리 오빠 친구가 거기 연습생이거든? 너 같은 애 연습생 명단엔 없다잖아. 어? 너 연습생이라는 거, 어? 마스크 못 벗는다는 거 그거, 어? 거짓말이었지? 어? 너 마스크 못 벗는 거 마기콘이라 그런 거지? 어? 아니거든? 그렇다면 벗어봐.
아니라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마스크를 안 벗을 이유가 없잖아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내가 왜 너희 땅에 말을 들어야 되는데? 오 진짜! 오 못 참겠네! 벗어! 오! 이거 봐, 이럴 줄 알았어. 너도 남 얼굴 비하하면서 다닐 만큼 예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연습생이라고 구라치고 다닌 거 전교에 소문 쫙 내기 전에 네가 외모 비하하고 상처 준 애들한테 가서 사과해. 알았어? 그렇게 마기꾼이었던 미연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소문이 날까 무서웠던 건지 외모 비하를 했던 모든 친구들에게 사과를 돌리고 다녔다.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삥! 안녕!